안녕하세요. 강원FC 유상훈 선수입니다. 10월 이달의 선수에 뽑혔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일단 팬분들이 뽑아주신 상인 만큼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뭐 2월, 3월, 4월 뭐 잘해서 이런 상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0월 이달의 선수 상을 팬분께서 직접 시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상해주신 팬분도 하반기에 팬으로 뽑히셔서 상을 받으러 오시는 줄 알고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팬분은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가서 깜짝 놀래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뭐 해가지고 팬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혹시 뭐 팬미팅이나 이런 걸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죠. 의정부고 학생이 저를 이렇게 따라해서 그 졸업사진 찍은 분이 있거든요. 네네. 아, 근데 그분도 직접 만난 적은 없구나. 직접 이렇게 만난 적은 없는 것 10월달에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받았나 이런 거. 같아요. 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주는 PK 하나 막는 것 때문에 주셨나? 주민규! 그거 보니까 그 전에 안 받았던 선수들만 이렇게 추려서 후보를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22살 이찬영입니다. 전 강원FC에서 홀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셔서 그때부터 좋아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만족했습니다. 근데 항상 전 축구 경기장에 전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전 선수들 하러 가는 거 보기 때문에 별로 승패에 상관 쓰지 않습니다. 저그 B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병철 선수를 응원합니다. 아, 제가 맨 처음에 그 유니폼을 사서 선수한테 보여줬는데 그때부터 선수가 뭐저 기쁜 일 있으면 항상 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항상 같이 말해줘서 그때부터 더 응원한 게된것 같습니다. 매 경기 빠짐없이 간다고 생각해서 준것 같습니다. A팀은 35경기 갔고요. B팀은 10경기 갔습니다. 오! 야. 안녕하세요. 일단 당황인 것 같아요. 아직 좀 지금 너무 당황해 갖고 아니 갑자기 넘어갖고 선수 못 난다고 하셔갖고 지금 좀 떨려요. 저도 상을 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남으셔서 더 열심히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 팬 뽑히셔서 축하드리고 저도 투표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키가 커. 더큰것 같아요. 네, 이거 너, 눈 마주고 하는 거좀 그래? 어느 뭐좀 부끄러워서. 아니 갑자기 나오니까 약간 이거 몰카 느낌도 나고. 전 근데 A팀 선수는 누구 좋아하는 말안 했잖아요. 전 B팀은 그렇고 A팀 선수는 좋아하는 선수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 그냥 다 좋아해요. 항상 그막 PK나 뭐 이런 거 맞고 서포터 주석에 막 이런 거막 날려주시거든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저희 보면서 하시거든요. 그때 엄청 멋있었어요. 든든하죠, 경기장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가까이서 다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되게 열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경기를 뛰면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딱히 본 적, 저는 막 활동적이게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못볼 수도 있어요. 35경기면 저보다 많이 간거 아시죠? 제가 35경기를 안뛴거 같은데. 저보다 많이 가신 거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해외 축구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좀 높아질 텐데, K리그를 재밌게 보시는지. 네, 전 K리그밖에 안 봐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도요, 그 약간 중고등학교 애들 인식이 K리그는 약간 좀 못하는 좀 네. 막 그런 걸로 얘기되는데 전 예전부터 친구들 막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저거 표 사주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그때 막 그런 활약하는 경기도 보고
그래서 이 선수 진짜 우리 팀 오면 완전 좋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저 그래서 엄청 좋아했어요. 아, 두 분 동갑이에요. 띠동갑. 반갑다 친구. 그럼 내년 혹시 골키퍼 유니폼 사실 생각하십니까? 네, 유상훈 선수로 사겠습니다. 진짜로 살게요. 저 기억해 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그 글을 봤는데 동해에서 막 오셨다고 그러고 네. 콜리더도 아, 그 탐도 치고 네. 전 다 하니까 피팅 경기도 네 아, 피팅 경기도 네. 한 10경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찍었죠. 뭐 드릴 건 없고 제가 그냥 오. 가지고 있는 거 이거라도 좀 드리려고. 와 감사합니다. 네. 오. 와 찬영 네 그렇죠. 내년에도 기억해 주세요. 네. 내년 꼭 받을게요 사인.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K리그 베스트 11에 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올해 35경기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보다 많이 오셔서 강원 FC를 빛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오셔서 힘을 주시면 선수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22살? 네. 지금 공익이래요, 공익. 어. 네. 공익 수박을 본 거래요. 공익은 머리가 원래 이렇게 긴가? 네. 나 때는. 아니, 머리가, 상무는 어쨌든. 상무도 머리가 짧은데.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콘텐츠 덕분에 팬분하고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자주 생겨서 선수들도 팬들 앞에서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 유상훈 선수였습니다.